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A라는 점이요. 1,4인데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있어요. 1,4. 됐어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1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별표 다섯 개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을 Q라고, P라고 한대. 여기 뭐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P. 여기 뭐가 움직이고 있대요? Q. 근데 AQ 더하기 QP 더하기 PB 미니멈 구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 막 PPPPP 움직이고 있고 QQQQQQ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답을 의미하는 거 보면 AQ 얘기를 이거 더하기 QP QP 어우 되게 길어. 이거 더하기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PB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 얘는 근데 상당히 목 아픈데 상당히 커 보이는 거 느낌이 오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서? 공기가 안 좋지? 조금 이상하다. 머리로만 미세먼지. 원효대사 해골물인가? 물에 물어먹어요. 전생은 그러자. 차라리 덥고 죽고 말지. 미세먼지 맡아서 죽지 말자. 지금 명화 잘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틀었는데 문을 열면 소음이 들어오고 병화가 자니까 문을 닫으면 살짝 덥고 병화가 자고 이거 이 문을 에어컨을 켜자니 목이 아파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우린 수업 안 하면 돼. 선풍기를 하자니 손이 안 닿고 달라고 할까? 네. 기다려봐. 나 가져올게. 병화한테만 열면 선생님 혹시 멀티탭 하나 남는 거 있나요? 선풍기를 켜라고 그러는데 닿지가 않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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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은 돼요? 에어컨 켜도 돼요? 청소 됐어요? 아 그래요? 어허. 에어컨이 청소됐다는데? 역시 원효대사 해골물이야. 네? 에어컨 청소됐대. 그럼 켜요. 좀만 이따 키자. 춥대잖아. 근데 미세먼지가 될까? 그냥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 봐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거래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최소값인데 P랑 Q는 움직인데 P를 좀 앞으로 당겼다고 쳐봐. Q도 좀 앞으로 당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다. AQ 더하기 AQ 더하기 뭐야 QP 더하기 이거 최소값이야. 그럼 비교해봐. 니 더하기 니 더하기 너가 제일 짧겠어. 너 더하기 너가 짧겠어. 1번 2번 2번이겠지 더 짧아질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기억해. 움직이는 점을 기점으로 대칭이동을 시켜요. 이 움직이는 점이 있는 축이 있지. Y축을 기점으로 해갖고 대칭이동을 이렇게 시켜. 그럼 이게 몇이라고 할 거냐면 A'이라고 돼갖고 얘는 -1,4가 될 거야. 왜 -1,4가 되는지 모르면은요 이거는 뭐 운전을 평생 동안 못할 거야 아마. 알았지? 되는 거 맞죠? 운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운전하지. 그리고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몇이야? 이거 5, 몇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에 X축 위에 또 움직이는 점이 있으니까. 됐죠? 움직이는 점이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야. 움직이는 점이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점이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한 다음에 얘를 뿅 연결해. 뭐 한다고요? 뿅? 뿅 연결할게요. 띡 연결하잖아요. 끝. 이게 답입니다. 왜요 선생님? 이러고 하면 잘 봐. 파란색 다시 표시할게. AQ 더하기 QP 더하기 P 아 뭐야 P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AQ 더하기 QP 더하기 Q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요. AQ 더하기 QP 더하기 이건데 어머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랑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합동이야. 됐죠? 완전 똑같아. 동의하세요? 어머, 그리고 이삼각형이랑 유삼각형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동이야. 좀 왜 이렇게 안 똑같지 그러니? 됐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 다시 갑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동그라미 더하기 찍 더하기 세모예요. 제일 짧겠죠? 됐어요? 외분점 시작해도 되죠? 뭐야, 맞네. 괜찮은 거 맞죠? 외분점이 S이 잘 못한다고 A라는 점이요 별콤마 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점이 잘 들어 사각콤마 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선분 AB를 이것도 중요해. 76, 76쪽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은 개념부터 설명하는 중입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입니다. 무슨 점, 무슨 점? 그래요, 고마워요.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공식부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요, 우선 이모티콘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정세. 딱. 현재 여러분들 표정입니다. 병원 표정이랑 똑같다, 야. 그리고 외분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모티콘 그리세요. 알았죠? 됐죠? 그런 다음에 내분점은 덧셈, 외분점은 뺄셈이에요. 뭐라고요? 내분점 뭐라고요? 덧셈. 이렇게 쓰면 돼.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M 대 N.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았죠? M 더하기 N.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M 대 N. 외분점 뭘까? 뺄셈. 여기서 살짝 느낄 수 있는 건 1대1 외분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부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N-N, N-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콜?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엔 이모티콘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무슨 컴마 무슨 뭐 이렇게 좌표처럼 생겼죠? 그죠? 여기 이걸 X좌표라고 하고 이거 무슨 좌표라고 그래? Y좌표. 즉 별님과 사관님이 이쪽으로 와야 돼. 됐죠? 근데 거꾸로 와. 이게 어려워. 어떻게 온다고요? 거꾸로 온다고요. 사과가 먼저 와. 곱해져. 그리고 별님이 뒤에 곱해져. 콜? 그리고 벤님이 곱해져. 그 다음에 달님이 곱해져. 끝! 이게 답입니다. 공식 끝. 됐죠? 이거 무슨 좌표라고 한다고? X좌표. 이거 무슨 좌표야? X좌표 무슨 좌표? X좌표는 거꾸로 써진다고.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사과. 여기 뭐 와야 돼? 별. 그리고 여기 뭐 와야 돼? 배. 왜냐면 Y좌표 거꾸로 쓰는 거야. 됐죠? 그 다음 Y좌표 거꾸로 쓰면 뭐예요? 달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안 됐어요? 됐죠? 중점도 바로 해드릴게요. 중점은 너무 쉬워요. 평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평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90점이랑 100점이야. 평균 몇이야? 95점이죠. 어떻게 구했어요? 더해서? 2로 나눈다. X좌표를 더해. 뭐야? 별님 더하기 사과.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고요. Y좌표를 더해. 그럼 뭐야? 달님 더하기 벤님. 이런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돼요. 게임 끝.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AB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3대2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짠!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습니까? 3대2로 내분점. 내분점이라고 하면 안, 내자 써가지고 안쪽에 있어야 돼. 여기를 3대2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총 재. 그런 다음에 5등분해. 그리고 얘가 3개 가져가고 얘가 2개 가져가면 돼. 대충 이 정도예요. 동그라미 친 건 비율이야. 3칸의 비율, 2칸의 비율. 얘는 땅!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요?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굳이 표시하자면 틱, 틱, 틱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인데 세 칸 가져가고 두 칸 가져가세요.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노란색으로 짧게 좀 얘기해 볼게요. B, A를 3대2로 내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B부터 거리가 3을 갖고요. A부터 거리가 2를 갖는 거기 때문에 B부터 거리가 3을 갖는 여기, 여기까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여기 3대2 내분점을 P'이라고 한다면 P'이 되는 거야. 달라. 그래갖고 섬세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걸, 이게 A가 앞에 오는지 B가 앞에 오는지 정확하게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됨 안 됨? 확실하게 됐습니까? 됐죠? 어머? 중점은 그러면은
이걸 중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M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많이 말한다고요? M. 미들 포인트, 미디움 포인트, 미디엄 포인트. 정확한 건 몰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중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느낌이 알았죠?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1대1 내분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콜? 능력 맞죠? 그거 그러고 뭐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 그냥 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분점 설명합니다. 애들이 외분점을 어려워할까요? 쉬워할까요? 쉬워요. 그래요. 너는 쉬운데 애들은 어려워해? 알았죠? 애들이 왜 벌써 졸려? 네. 하지도 않았는데? 졸린데. 자, 보세요. 2대1 외분점이라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AB를? 2대1 외분. 점이라고 하면은요, 띡띡 그어요.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 외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인 바깥에 있는 점을 찾아가지고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외분점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 2의 비율을 갖고요. B부터 Q까지의 거리가 1의 비율을 갖는 이 점을 외분점 Q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길 2대1 외분점이라고 하고요. A로부터 거리가 2구, B부터 거리가 1인 바깥에 있는 점. 이걸 내분으로 바꿔보면 A로부터 거리가 2구, B로부터 거리가 1인 안에 있는 점이니까 A, B 안에 있는 점, 흰색 안에 있는 점은 여기가 2구, 여기가 1인 내분점, 얘는 P로 존재할 수 있겠지. 이건 내분점, 얘는 외분점이라고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네. A, B를 몇 대면 외분점이에요? 2대3 외분점이죠. 잘 봐. 이게 AB야. 외분이니까 바깥에 있어야 돼.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A로부터 거리가 2고 B로부터 거리가 3의 비율을 갖는 외분점 찾는 거니까 B로부터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점들 특징 찾아봐. 좀 이해해. 여기는 점들 특징은 무조건 B가 더 가까워 A보단.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더 멀어야 되니까. 그럼 2대3 비율을 갖는 건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에 찍는다면 내가 막 찍은 거야. 나도 몰라. Q라고 한다면 A로부터 거리가 2구, 여기가 2구, 아, 망했다.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라고요? 3인 외분점 Q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알았죠? 댕겨 망겨. 됐습니까? 이제 연습. 더워? 아니, 보세요. 이거 보면은요. 자, 이거 동민이 갈 거야. 오케이. 한 번에 풀어버린다. 한 번에 풀어버린다고? 네. 공부해 봅니다. 예. 자, 비율이 3이고 5야. 자, 잘 들어. 주인공은 B입니다. B는 AC를 3대5로 내분하는 점. 빙고. 너무 잘한다. 주인공 C야. 너가 해야 아직도. C는 AB를 8대5로 외분한다. 뒤통화. 너무 잘하는데? 재영아, 준비됐어? 네. A는 이 주인공이야. A는 BC를 BC를 A로부터 B부터 말해. A부터 B까지 거리부터 말해. 부지방 괜찮아. 3. 3, 네. A부터 C까지. 8. 8로 바깥에 있어? 안쪽에 있어? 안쪽. BC였잖아, 이거 BC를.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 이러는 거예요. 민서 됐어. 민서 해보자. 보세요. 안다고 떠들지 말고. 됐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B는 AC를 어떤 점이야? B는 AC를 3대 6이야. C는 AC라고? AC를 3대 6하면 6대 4. 5대 6. 3대 6. B는 2대 1. AC를 됐지? 같이 AC가 주인공이야? 아, 얘가 주인공이고 AC가 이제 선분이야? A로부터 D까지 거리 뭐야? 6. 대. C부터 D까지 거리. 3. 2대1 외분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바깥에 있어? 안쪽에 있어?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 됐어요? 민서 됐어. 예? 아, 다시 해. B는 A, D를. 1대5. 내분점은 다 잘하지? 내분점 안 해도 되지? 외분점만 연습할게. 하민아, C는 AB를 됐어. 재원아, C는
BA를 2대3 빙고 말해 됐어 재홍이 돼? 재홍아 A는 마지막이다 재홍이 통과하면 가자 A, 우주 안 했구나 A는 BC를 너 안경 있지 지금? A는 BC를 말해 A는 BC를 1대 빙고 어? 3으로 무슨 점? 왜? BC 바깥에 있잖아 됐죠? 어 외분점 우주야 D는 AB를 D가 AB요? 어 5대 어 6으로 어? 6 다시 6대 6대 어 제가 이거 감사하네 6대5로 5로 외분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당한 것 같은데? 한두 문제 풀고 쉬게 생겼다 이거 들어 A라는 점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2고요 B라는 점이 8이라고 생겼어요 선분 AB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대 3으로 내분 그리고 외분하는 점 그리고 이 둘 PQ의 중점이래요 자 이 문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난해 왜냐면 내분점 외분점 중점 다 판단해 한 문제로 무슨지 알죠? 됐죠? 일반적으로 몇 코마 몇이라고 나올 건데 한 개짜리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내가 해준 거예요 됐죠? 내분점 원래 이렇게 되고 무슨 이모티콘 이렇게 그리죠 맞죠? 근데 이모티콘 그릴 수가 없어 왜 없냐면은요 무슨 좌표만 있어? X좌표만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 됐지? 됐죠? 괜찮은 거 맞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3대 2니까 3... 아 뭐야 2대 3이네?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콜? 좌표 어떻게 쓰자고? 거꾸로 8 거꾸로 몇이야? 마이너스 이거 계산만 잘하면 되고 P 뭐라고 쓰면 돼요? 5분의 8이 16에서 600 거니까 10 더 이쁘게 말하면 뭐야? P 2 2라고 되는 겁니다 콜? 됐죠? 그 다음에 외분점 Q 그릴게요 Q 외분점을 구하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 두 개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좌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분점은 뺄셈 더셈 뺄셈 그만 2 빼기 3 2 빼기 3 됐죠? 됐죠? 거꾸로 쓰겠습니다 8 거꾸로 쓰겠습니다 몇이야? 마이너스 2 계산만 잘하면 돼요 암산해볼까 우리? 마이너스 1분의 16 22 2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요 콜? 중점 M은 더해서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더해! 마이너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삼각형 ABC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무게중심, 내심, 외심 뭐 방심, 수심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를 여기서 알아야 되냐면 뭘 알아야 돼요? 무게중심을 알아야 돼요 무게중심의 작도 어떻게 해요? 중선의 교점 따라해보세요 중선의 교점 그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고 중선의 교점 뭐라고요? 선생님 중선이 뭐예요? 꼭지점에서 여기 중점에 선을 긋는 거야 이걸 중선이라고 해요 됐어요? 됐죠? 여기 가운데 딱 이등분하는 거 있겠지 뭐 하는 거 있겠다고요? 이등분하는 점 여기 딱 그거 됐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게중심 G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G, 그라비티, 중력 거기에 G예요 알았죠? 맞죠? 맞네. 괜찮은 거 맞지? 맞네. 어? 맞아 나? 나 또 반말한 거냐? 아, 나한테 자신감 심어준 거야? 반말로? 자, 그래서 여기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괜찮은 거 맞죠? 그 무게중심의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가 2대 몇이라고요?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무게중심 이제 구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x1, y1이라고 했어요 따라옴 그리고 여기가 x2, y2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 무게중심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x3, y3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거 맞지? 콤마 없어요 그냥 일부러 안 적은 거 헷갈리지 말라고 1이랑 됐죠? 콤마 일부러 안 적은 거 여기 콤마 당연히 있어야죠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내일.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네 우선. 얘 뭘까라고 해갖고 딱 구해봤더니만 중점이네. 더해서 뭘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눠. 그럼 니네 둘이 더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니네 둘이 더할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2 더하기 y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렵다? 이걸 견뎌내야 돼. 몇 대 몇이라고요? 2대1. AM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2대1로 4분이야. 그럼 우리 G를 찾아가는 거야. 콜? 됐죠? 그럼 이모티콘을 딱 그려. 찍, 찍. 하지만 이거 견뎌내야지. 4분점은 덧셈 뺄셈. 됐어.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여기까지 콜? X좌표 거꾸로 써야 되겠지? AM이야. X좌표 X1이고 X좌표 이건데 거꾸로 써. 이 뒤에 있는 거 앞에다 써. 쌤, 이거 한 번 하는 방법 있지 않아요? 없어. 뒤에 있는 거 앞에 쓰면 뭐라고 해요? 2분의 X2 더하기 X3 맞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여기다 쓰면 뭐라고 쓸 거예요? X1. 이거 견뎌내셔야지 수학실에도 올라가요. 제발. 그 다음에 Y값을 또 거꾸로 쓸 거야. 이거부터 앞에 써. 그럼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Y2 더하기 Y3. 여기까지 완전 콜? 그 다음에 뒤 앞에 있는 걸 뒤에다 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게 수학 약분. 수학 약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네. 어머,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콤마 3분의 Y1 더하기 1 Y1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갖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결국 외울 거지만 꼭 집에서 복습하면서 해보라고요. 극혐이다 이러지 말고 해보라고요. 알았죠?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좌표 한번 연습해볼까요? A라는 좌표가 0,2고요. B라는 좌표가 1,3이고요. C라는 좌표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라고 합시다. 막 던진 거야 내가 그냥. 무게중심 구하래. 뭐라고요? 무게중심 구하래. 그러면 G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콜? 됐죠? X끼리 더해. X끼리 더해요. X끼리 더해요. 몇이에요? 잘했어요. 이렇게 됐고 Y끼리 더해요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좌표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요, G 무게중심 마이너스 3분의 4, 1 마이너스 이러시면 되는 거야. 됐지? 3 각형의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누고요. 중점 두 글자짜리는 뭘로 나눈다? 더해서 2로 나눈다. 3 각형 세 글자니까 3으로 나눠요. 알았죠? 헷갈리지 말아라. 이게 암산에서 삼각이 아니라 저게 A, B면은 A 그런 거 뭐야? 아, 이거 나 막 지어낸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너 수업 집중 안 할래? 아, 코피 날라 그래 나. 피? 약간 피 냄새가 났는데? 그 철의 맛이 났는데? 에어컨 냄새. 아, 무섭다. 그래.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야, 두 문제 풀었다. 갈게요. 10-몇 번이니, 그러면? 7. 7번까지밖에 안 했어? 잠깐 쉬었다가는 진도 많이 나갈게요. 공식 다 연습해 놓으세요. 알았죠? 10-7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10-7번. 자, A라는 건 몇 콤마 몇이야? 0,0. B라는 건 몇 콤마 몇이에요? 2,4. C라는 건 몇 콤마 몇이에요? 4,2.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3변 AB. 오! 문제 읽어볼게요. 잘 봐. 이렇게 생겼다. 오,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 0,0이죠. 맞아? 그리고 B 몇이라고 돼 있어요? 2,4라고 돼 있고 C 뭐라고 돼 있어요? 4,2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찍으래. 자, 찍어볼게요. AB의 중점, AB의 중점, AB의 중점. 이거 뭐야? 여기지.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P. 그 다음에 BC의 중점 뭐라고 그러는데? Q. 가운데. 그리고 CA의 중점 뭐라고 그러는데요? R. 이거 연결하면 삼각형 나오지. 여기까지 콜 아니야? 문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이게 답이야. 되는 거 맞지? 다 더해서 뭘로 나눠요? 노란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노란색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고 뭘 어떻게 구해? 더해서 1로 나누면 몇 콤마 몇이야? 1콤마. 더해서 2로, 더해서 2로 나눠. 여기가 돼 안 돼? 더해서 2로 나눠. 3콤마. 더해서 2로 나눠. 3 맞죠? 그 다음에 더해서 2로 나눠 몇이에요? 2콤마. 더해서 2로 나눠. 이게 중점 구한 거야. 괜찮지? 그 노란색 띡띡띡 피큐어의 좌표 다 구한 거 맞아? 다 더해서 뭘로 나누자고요? 무게중심은? 3으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될 거고 띡, 똑, 뿅 하면 몇이에요? 6, 3분의 쓱, 싹, 싹 하면 몇이에요?
6, 10, 답 몇 코마 몇이에요? 2코마 이거 답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된 거 막무가. 쌤 근데 이거 똑같아가지고 원래 큰 거에서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팁이 뭐냐면은요, 선생님 내분하는 점만 똑같다면, 뭐가 똑같다면? 내분하는 점만 똑같다면 몇 대 몇 내분점이야? 1대 몇 대 몇이야? 1대 몇 대 몇이야? 1대1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큰 놈의 무게중심 그냥 구해도 얘랑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큰 놈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뭐라고요? 일치해요. 한번 구해볼까요? 얘랑 얘랑 얘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해볼게. 다 더하면 뭐야? 0하고 2하고 4 더하면 뭐야? 6을 3으로 나누면 2, 0하고 4하고 2 나누면 6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2, 2가 돼요. 맞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게중심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고요? 4. 3으로 나누는데 팁, 팁, 팁. 맞아요. 비율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흰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여기 있을 거야. G 맞아? 되는 거 맞지? 근데 내가 봐. 잘 들어. 1대 2. 1대 2. 1대 2. 즉 M 대 N. M 대 N. M 대 N. 똑같이 딱 내분점을 구한 다음에 그 삼각형을 연결해. 됐지? 이놈의 무게중심도 얘랑 일치합니다. 되는 거 맞지? 심심해서 또 니네 둘의 중점, 니네 둘의 중점, 니네 둘의 중점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도 그 무게중심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괜찮은 거 맞죠? 뭐만 똑같다면 무게중심 일치한다? 비율만 똑같다면. 비율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 비율만 같다면 뭐가 일치한다? 무게중심 중심 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은 거 맞죠? 쉽시다.